잠시만요. 설거지 할게요. 설거지 하러 가야죠. 당연하죠. 저 원래 좀 잘 먹고 설거지하는 스타일이. 제가 할게요. 네가 해라. 나 갈게. 빠이빠이. 랩. 랩핑해서. 장현 씨. 뼈맛대기 날리기 전에 빨리 들어와가지고 이거 가져오나. 뼈맛대기 날리고 바로 어퍼컷에다가 물티 꽂아가지고 코끝을 쩍 흘리면서 울지 말고 집으로 와가지고 빨리 이거 네 직업 가지고 가. 두 번만 하네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설거지할 때 이거 고무장갑 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설거지할 때 기름기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설거지 안 낄게요. 아빠는 어? 손으로 하지 마라. 나 한번 내가 할게. 혼자. 아 내가 할게 아빠. 아빠는 어? 손으로 하지 마라. 그 손 안 좋아져라도 하지 마. 괜찮네. 넣고 나와. 너 손 씻고 나와. 아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. 어쩔 수 없지.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이면 어쩔 수 없다 이건. 양현 씨. 아 왜 가? 네 그거 지갑 들고 가. 아 그리고... 지갑 들고 가는 게 뭐 그렇게 그거 하다고. 아 죄송합니다. 너 돈 좀 낭비하잖아. 아, 띠릉 한 소리 들리지. 에어컨이 정말 꺼졌어. 아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. 보여지. 에어컨이 정말 꺼졌다. 야, 아빠 멋있다. 벌써 다 했나? 월급이 대환장 파티를 했다. 대환장 파티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줬는데? 비상집이야 진짜 여러분. 나 그런 말 잘 안 쓰는데. 두둥. 핫바 먹을까? 치즈 핫바? 핫바 먹어야지. 어차피 내일 또 똥 쌀 거니까. 사람들이 나 볼 때마다 불타오르네. 아씨. 아. 너 여기다 기타올 갖다가 떨어뜨렸으면 아까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났지? 카톡 떨어졌었어요? 왜 말 안 해줬어요? 냉장고 마시나 봐. 아빠 바닥 청소하고 있는데 저기서? 저기서 신데렐라 거의 부엌 깨기 아니냐고 이 정도면. 어이 참나. 아빠 인스타 가보세요. 폭탄머리였어요. 우리 아빠 좀 잘생기셨어. 아빠는 뭐 연애 편지 안 받아봤나? 많이 받아봤지.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주소를 모르잖아. 그럼 주소를 모르면 학교로 편지를 보냈는 거야. 언제야? 근데 어디 말빨지? 너 쳐봐줄래? 노래방 갈래? 노래방 같은 소리하고 앉았는데 너 고3이야? 정신 차려라. 생활 좀 나아졌다고 저렇게 엉덩이 춤추고 다니지. 어? 안돼! 수능 다가오니까 미쳤냐고 물어보는데 아빠 그래서 어떻게 됐어? 뭘 그랬어? 은지야 뭐가 어떻게 됐냐? 뭔가 알고 싶은데도 연애 편지 어떻게 됐냐고. 아빠 인기 폭발이었나 학교 다닐 때? 어? 진짜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래? 효녀다. 효녀.